안녕하십니까. 앞서 소개받은 분류시키리티 보안분석팀 팀장 김미입니다. 오늘은 AI 기반의 차세대 보안 강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질문 하나를 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보안 강제 또는 보안 강제 솔루션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저희는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좀 답변을 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이버 보안 위협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격자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또는 알고 있지 않거나 또는 공격 요인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알고 있지 않거나 이 네 가지의 기준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공격들은 탐지 로직이라든가 또는 시그니처 또는 이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방식의 여러 가지 탐지 방법을 가지고 충분히 탐지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4분면의 이 그래프에서 많은 분들이 탐지를 하지 못하는 부분, 이 보안 위협에서 공격 요인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공격자가 어떤 형태로 공격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 많은 보안에서 많이 놓치기 쉬운 이 블라인드 스팟, 미탑에 대한 위협이 계속 잔존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미탑에 대한 블라인드 스팟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라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의 보안관제들은 기본적인 보안관제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대응이라든가 또는 분석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보안 위협들을 탐지하고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보안관제들, 단위 보안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단위 보안관제들은 로그와 이벤트 기준으로 이런 보안 위협들을 탐지를 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두 다 아시다시피 경계보안의 기반으로 보안을 탐지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빅데이터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벤트와 보안 위협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경계보안으로만 적과 또는 아군을 구분할 수 있는 이 위험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데이터 시큐리티 또는 트러스트 시큐리티 단계로 보안 관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최근에 보안 관제 트렌드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본다면 제로 트러스트라는 단어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적이 누군지 또는 내부에 있는 아군이 누군지 분류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보안 관제의 발전에도 현재의 보안 관제가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보안 관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빅데이터나 여러 가지 로그나 보안 장비가 단위 보안 관제들을 기반으로 한 여러 보안 시스템 또는 이런 보안 관제에서 오탐과 미탐의 이벤트 처리량이 굉장히 급증하면서 보안 관제 업무 증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공격의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면서 사용법 기법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봤었던 블라인드 스팟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보안 위험의 증가로 인해서 미탐에 해당하는 공격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보안 관제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안 관제 요원들의 분석 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항상 동일한 이벤트에서 동일한 분석과 리스폰스를 해야 되는데 분석하는 사람마다 똑같은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응을 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안 관제 요원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기술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안 관제 요원마다 기술적인 편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보안 관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을 해왔지만 여전히 다음에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사이버 시큐리티 트레마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처음 보시는 트레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건 제가 생각했었던 보안 사이버 시큐리티의 트레마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보안이 강화되고 그리고 발전을 해온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스킬 또는 디텍션에 대한 방법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이버 시큐리티가 대응해야 되는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 이 모든 것을 적합해서 사이버 보안을 이룩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요인을 모두 다 충족할 수 있고 보안 관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위해서 단순히 솔루션이 아니라 20년간 저희 회사가 가장 잘 하고 있었던 보안 관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이 보안 관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금 보시는 인공지능 기반 보안 관제 플랫폼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단순히 솔루션만을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인, 이 항목들을, 이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보안 관제 방법론입니다. 이건 저희 회사에서 가장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는 보안관제 방법론으로서 20년간의 보안관제 노하우를 토대로 NIST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를 접목해서 다른 업체에서는 없었던 총 6가지의 항목으로 보안관제 업무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든 겁니다. 단순히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립해놓은 것 뿐만 아니라 이 정립해놓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현재 보안관제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치료할 수 있도록 저희는 다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관제에 대한 이 프레임워크를 정립을 했었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는 어떤 게 필요하냐? 가장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사이버 스트릿 인텔리전스입니다. 요새 모든 보안 위협들은 사실 정형화되지 않은 IoT 정보로는 탐지할 수 없는 보안 위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보안 위협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나온 IoT 정보라든가 공격의 위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국제 치매사고 대응협의회 포스트의 멤버이자 이 사이버스트레이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업체로서 보안 위험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이버스트레이 인텔리전스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보안 위험을 대응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텔리전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인텔리전스에 대한 이 IoT 정보, 공격자의 정보가 우리 기관, 우리 업체에 실제로 리스크를 미칠 수 있는 취약점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어떤 취약점들이 잔존을 하고 있고 이게 실제 보안에서 어느 정도의 크리티컬한 정보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매칭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 보안 진단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솔루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저희는 인공지능 보안관제 플랫폼이라는 것을 구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질문을 하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인데 너희는 어떤 기술을 사용하니? 라는 것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저희는 두 가지 기술을 다 사용을 합니다. 슈퍼바이저, 흔히 말해서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것과 언슈퍼바이저, 비지도학습이라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사용합니다. 아니, 한 가지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데 왜 두 가지를 사용해? 저희는 이 두 가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보안 관제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한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 기능은 저희가 지도학습은 경보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비지도학습은 이상행위 탐지라는 기능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잠깐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도학습의 모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답지를 줍니다. 흔히 말해서 라벨링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렇게 생긴 것은 얼룩말, 이렇게 생긴 것은 사자라고 정답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모양을 딱 보여줬을 때 이미 사전에 학습을 했기 때문에 아, 노란 갈기가 있는 저 형태의 동물은 사자다 라고 하는 것이 지도학습의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비지도학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어떤 게 사자인지, 어떤 게 얼룩말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기본이 되는, 학습이 돼야 되는 데이터셋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이 데이터셋을 통해서 지능화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스스로 패턴을 학습하고 필터를 추출함으로써 이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의 갈기가 있는 사나운 이빨을 가진 어떤 한 조개에 대해서 분류를 해놓을 수가 있고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갈기가 있고 사나운 이빨을 가진 게 사자라는 이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분류가 있고 이런 분류가 있다라는 것은 이 분류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 두 가지 기술을 모두 사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저희는 이 지도학습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측하고 숙련된 이 단연간의 숙련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지식에 대해서 지도학습을 통해서 상향 평준을 할 수 있는 기술 정도의 이 기술을 대응할 수 있게 되고요. 비지도학습을 통해서 프리밍한 데이터들, 흔히 말해서 블라인드스팟, 미타운으로 남아있던 부분에서 퓨처를 추출함으로써 비정형화된 IoT 정보를 추출할 수 없었던 위협들, TTP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미탑 영역의 가시성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이 두 가지의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보안관제 솔루션을 구축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처음에 보셨던 그 4분면의 요인에서 살펴보면 저희는 이미 알고 있는 원래부터 잘하고 있었던 보안관제 영역에서 지도학습을 반영시켰고 아무도 모르는 어떤 보안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던 블라인드 스팟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지도학습을 통해서 보안 위험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단위보안 솔루션들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보안 위험에 대한 이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시그니처 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임계치까지 될 수도 있지만 모든 보안 장비들은 대부분 이벤트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이벤트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네트워크 트래픽이라든가 시스템 로그라든가 또는 서버 로그 등 기본이 되는 로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벤트들을 만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보안 관제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이벤트에서 나온 것들을 연관 분석 또는 상관성 분석을 통해서 얼럿이라는 경고로 최종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 저희는 이 전체 이 플로우에서 바로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벤트와 얼럿에 있는 것, 이 시그니처 또는 임계치를 통해서 상관성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자료들 안에 있는 오타임에 대한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었던 것, 흔히 지나치기 쉬웠던 로그나 네트워크 트래픽에 가지고 있었던 미탐을 발견해내는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결국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학습을 통해서 저희는 이 오타임의 감소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나쁜 놈을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미탐의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몽타주를 알 수 없었던 블라인드 스팟에 대해서 비지도학습을 통해서 위험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결국 지도학습에서는 경고와 이벤트에 정보탐 사고 처리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 사고 처리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상행위 탐지에서는 사용자의 변칙 활동 또는 이상행위 탐지 등을 통해서 알려놓지 않은 보안 위험에 대해서 가시성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없다면 굉장히 무용지물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많은 기능들을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게 다뤄보았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인공지능 보안관제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플랫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SIM과 연동할 수 있어서 이 인공지능 기능만 플러그인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확장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물론 자사의 SIM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좋겠지만 타사의 SIM을 이용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인공지능 기능을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플랫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설명드리는 이 보안관제 인공지능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스텝, 24개의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방법론에 의거해서 퓨처를 추출하고 이 위험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데이터 사이언스 방법론을 통해서 실제로 알려진 위협과 알려지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 220여 가지의 퓨처를 저희가 이미 추출을 하였고요. 위협 탐지 모델로는 80여
5개 이상의 위협 탑지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탑지 모델이나 피처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퓨처들을 통해서, 이 탐지 모델을 통해서 이 보안단체의 플랫폼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인공지능 보안관제 솔루션인 스파이더 팀 AI 에디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구성이 됩니다. 전체 보안 위험에 대해서 하루 동안 발생을 했었던 전체 위험에 대해서 한눈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전일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보안 위험도가 발생을 하였고 1일간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보안 위험을 이 분석을 통해서 이 추출이 되었는지를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경보 분석이나 이상행위 탐지에 대한 시각화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보안의 위험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를 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경보 분석입니다. 이 경보 분석이라는 것은 아까 저희가 언론말과 사자에 대해서 학습을 시킨 것처럼 기본적으로 보안관제 솔루션에서 나왔었던 경보와 이벤트들에 대해서 이 친구가 정원탐을 분류해서 위험도가 훨씬 높은 위험에 대해서는 상위로 올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은 분석 시간을 쓰더라도 위험도가 훨씬 높은 위험이 상위에 올라오기 때문에 거의 항상 크리티컬에 해당하는 위험들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역량이 길러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봤었던 블라인드 스팟, 미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상행위 탐지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되었습니다. 처음 이 미탐에 대한 것들은 특히 시각화가 가장 중요한 학폭으로서 지금 보이는 시각화라든가 온톨로지 형태의 이 그래프들을 통해서 탐지되지 않았던 보안 위험에 대한 연계성을 충분히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기능, 각자 동작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경보 분석과 이상행위 탐지 이 두 가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서 나왔던 보안 위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위험 인사이트를 통해서 한꺼번에 가시성을 확보를 해주게 됩니다. 경보 분석과 이상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위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위협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라인을 통해서 서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또 하나 저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기능 중에 하나는 이 위험 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 시계열 이벤트와 킬체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든 보안 위협들이 항상 분석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언제부터 시작해서 이 공격이 언제 끝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탐지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는 이런 보안 위협에 대해서 시계열 이벤트를 통해서 현재 보안 위협이 언제부터 발생을 하였고 언제까지 이게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타임라인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분석이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능은 바로 킬체인입니다. 대부분의 보안 위협들이 대부분 스캐닝과 같은 정찰 단계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싣고 데이터를 유출하는 이런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는 이 킬체인을 통해서 타임라인 베이스의 이벤트 분석과 마찬가지로 프로세스별로 단계별로 표시를 해준다면 이게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의 보안 위협을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보안 위협이 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인바운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아웃바운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디텍션에 대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미 말씀드린 인공지능 보안관제 솔루션 스파이더 TM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도학습을 통해서 저희는 이미 알고 있는 경보에 대해서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블라인드 스팟, 그동안 탐지되지 않았었던 영역에 대해서는 이상행위 탐지, 이 비지도학습을 통해서 위험의 가시성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경보 분석과 이상행위 탐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보안관제 업무의 효율을 증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스파이더팀 AI 에디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대효과를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안관제에서 저희가 발생을 했었던 현재 문제점과 매칭해서 보시면 됩니다. 보안관제가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스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 오스탐을 어떻게 좀 더 빨리 분석을 해야 될지가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보는 스파이더 게임 AI 에디션을 통해서 분석 시간을 충분히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왜냐면 저희는 지도학습을 통해서 이미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미탐 영역에 대해서는 이 블라인드 스팟에 대해서는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위협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든 보안관제 센터에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관제 요원만의 요원들 간의 기술 편차에 대해서도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통해서 위협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제 위협에 대한 상향 평준화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SIM, 이 저희가 가장 잘하고 있었던 보안관제 솔루션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접목을 하였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단순히 보안관제 솔루션에 국한되지 않고 보안관제, 이 SOC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영역에서 보안관제를 적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그가 오토메이션 분야, 이 보안관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이런 비슷한 제품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짧게나마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